달성 이벤트.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할 때는 그냥 카메라 몇 대 있을 때 변칙하게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꽈미 여러분들. 너무 길어, 왜 그래? 안녕하십니까. 아, 예, 누구십니까? 네, 이슬기 셰프. 아, 슬기사. 이번에 슬기사,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뭐 2년 2개월. 아, 일단은 드디어 구독자 20만 명 돌파했습니다. 너 나의 유튜브 정도 관심이 가져라. 가까울수록 사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모든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What? 집에 가는 길에서, 퇴근 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 열심히 보고 있는. 덕분에 슬기 셰프님께서 많은 이제 영상이 나와주셔서 특히 이 케미가 너무 좋다 이런 댓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 케미가 아까 제가 이제 찍기 전에 이제 사전에 저 오늘 이런 내용 하겠다 할 때는 이런 표정으로 미팅을 했다. 역시 프로페셔널하네요. 이제 카메라 움직이는 순간부터 딱 이렇게 하시니까. 예. 근데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아니, 포지 그룹은 왜 다들 방송 같은 거 이렇게 잘하냐. 이거는 오해예요. 왜? 저는 방송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딱 찍어서 하고 있는 뿐이지 모든 한 사람이 이거 하긴 못돼요. 그렇지 않아요? 선택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여쭤보죠. 기본적으로 저는 포지 그룹에 있는 다른 셰프들이도 어떨 때는 안 찍고 먹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때 사전에 전화할 때 부담스러워 뭐, 하지 말까요? 아니면 사전에 이어보시면 아니 아니 근데 하여튼 정말 20만명 아, 예, 20만명 됐으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크게 쓰겠습니다. 얼마나 쓰겠습니까? 일단 20만명이라서 제가 처음에는 20만원 쓸까 싶었습니다. 20만원 모자라? 너무 의식? 아, 그럼 20만명인데 20만원이면 저한테 용돈 20만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만원 아니고 20명 돈을 쓰실 거지 저녁에 디너 초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지금 얼마야? 23만원지 이거를 20명 초대하면 대략 거의 50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포지셰프 이제 500 쓰겠습니다. 크게 썼지? 그리고 준비하셨네. 크게 썼지? 크게 썼어. 20명을 제가 스시콘 저녁에 초대할 텐데, 그러니까 일단 한 명씩 이제 20명 뽑을 거예요. 아, 그러면 혼자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면 당첨된 사람이 런치로 드립니다. 한쪽이지. 그러면 최대 오셨을 때는 저는 40명이야. 이제 적자 나겠다. 당분간은 이제 월급 인상 없는 걸로. 에이, 막 그렇고. 에이, 자,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무엇을 하면 그거를 받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제가 포지티비 커뮤니티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안테도 주로 스시코 포지티비의 지금 콘텐츠가 크게 다섯 개 정도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하나는 사단장 포지그룹 오마카세리그. 제가 이제 각 매장에 가서 후배들을 찍고 나서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두 번째 있는 게 예를 들어 일식에 대해서 막 오마카세 쿠팡이라고 해서 제가 막 여기서 뭐 만들고 아니면 뭐 대체소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코지 패밀리 먹방. 그러니까 제가 뭐 혼자 갈 때도 있고 제 뭐 와이프나 애들 데리고 어디 네. 식사하러 뭐 소고기나 주식 같은 거 가끔 후배들 데리고 가세요. 챙겨주세요. 아, 근데 그거는 봤었나? 네 번째는 최근에 이제 제가 여기서 신라면 끓여가지고 그 영상도 한 장 빵 떠졌어요. 네, 지금 보니까 뭐 거의 80만 이상 조회수가 나와서 최근에 뭐 중에서는 거의 넘버원 영상 하나 찍었었어요. 예. 네. 그러다가 이거는 이제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잖아요. 뭐 일식 라면, 중식 라면, 이제 하늘 라면 이렇게 찍었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막 일본 맛집 소개 나와서 제가 일본 가서 맛집 소개했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일본도 갈 수는 없으니까 아 이거는 뭐 갈 수 있게 되면 바로 이제 다시 시작할 텐데 근데 제가 이 안에서도
맞지금 다섯 개만 했는데 이 안에서도 천법 자세히 이런 거를 하시면 어떨까 라는 거를 일단 좀 알고 싶어요. 아이디어. 아니면 지금 다섯 개 중에 있지냐 그거 아니 새롭게 이것도 해도 기다 중에 이 여기서 저는 덕찬적인 기다 아니고 기다 자 그거에 대해서 독창적인 네, 아이디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로 이렇게 찍으면 조회수가 진짜 딱 나오는 영상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대중성에 있게 많이 시청될 것 같은 그런 콘텐츠를 이제 앞으로 좀 들어보자. 이런 주제입니다. 세분님 머리 잘 쓰셨네. 아,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 해야 괜찮냐? 어디에 이제, 올려야 되냐? 네, 그렇습니다. 네, 태그를 걸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하냐인데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밑에 태그를 제일 위에 제 말을 넣어서 일단은 메시지를 남겨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스시코 오피셜 인스타그램 일단 거기 링크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20만명 돌파 이벤트라고 최신 포스팅들을 해놓을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타이밍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댓글 하지 마시고 인스타그램에 댓글 해주세요. 그러다가 인스타그램 댓글 해주시면 일단 인스타그램은 이제 비공개사항이 더 있어요. 근데 일단 뭔가 적어놔 있으면 저도 일단 바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코락해주세요. 아 팔로우 하신다고? 이거를 좋은 거로 일단 일주일 정도 보다가 일주일 후에 이제 당첨됐던 사람한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스시코지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원하시는 날짜 있으시면 예약 도와드린다고 이걸 해서 제가 예약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안 되겠다 이거. 아, 좀 죄송해요. 일단 유효기간은 뭐 올해 안에 와주시면 오 괜찮지 않을까요? 거의 6개월 아니면 본인이 단정했다 한국에 오세요. 네, 근데 아니면 이제 뭐 본인이 부모님이라든지 한국에 계신다 그거를 드리세요 선물.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이제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제가 꼭 이것만 좀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문의도 많아요. 셰프님 왜 한국에 있는 스시집에 리뷰 안 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한 번만 더 정확한 답을 하겠습니다. 동네에서도 쓰많은 조밥집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저희 그룹이 있는 가게도 좀 날카롭게 리뷰하려고 하는데 만약 하나에 제가 옆에 있는 스시집이 와서 제가 깔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지 않나요? 이제 스시에 대해서 다른 음식은 아니더라도 스시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로 이것저것 세심하게 모든 게 진짜 까다로워요. 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안 찍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많은 걸 여기서 코칭을 하고 있는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데가 없듯이 약간 그런 네. 그리고 맛있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홍보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에 있는 업자는 웬만하면 안 찍으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안 합니다 라는 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다 말했죠? 네 말했습니다. 오늘 정리 잘했죠? 정리? 도와드렸던 거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20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먼저 할까요? 슬기 셰프에 대해서 조금 벌써요? 슬기 셰프가 8월 19일까지 스시코지에서 근무를 하고 진짜 방이 싫어 말했어요? 방이 싫다고? 그러다가 이제 8월 23일부터 네. 서초에 있는 스시소라에 갑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이것도 이거는 슬기 셰프 완전히 지금 승진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가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슬기 셰프의 팬들이 그래서 또 다시 그 새로운 무대에서 많은 좀 가수야 한국어로 모르겠는데 일단 이용하지 마 구독자분들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스페셜 자신 있습니까? 왜요?
잘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이때라시. 잘 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 이거 끝났어 이제. 끝.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네.